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인 전면 중단 조처와 일방적인 철수 지시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로 인해 수년째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입주 지역들의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무너집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진검다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추진 문제입니다. 다소 정체 상태인 남북관계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대면 상봉이 어렵다면 화상 상봉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금이라도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전국 13개 장소에서 화상상봉으로 하루에 40가족이 만날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이산가족 단체장 차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인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이가 누리는 가족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한 당국과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께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북과 열린 자세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측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대화에 조건 없이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화상 상봉의 모니터 너머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